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죠. 네. 국가의 재난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사고가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모쪼로 이 큰 슬픔 앞에서 트라우마 없이 모든 국민들이 잘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에 CJB 모닝와이드 첫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성곤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이 모두에게 처음이란 늘 설레는 법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처음인 새내기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 같은데요. 우리 옥천에는 두려움, 떨림, 그리고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에 임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앞만 보고 쭉쭉 뻗어나간다는 우리 당찬 포부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점심시간을 맞아 허기를 달래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한 식당. 잡냄새가 없고 흙냄새가 없고 그 아주 담백하니 칼칼하니 맛이 좋습니다. 중두 때는 맛 최고예요. 손님들이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도저히 안 먹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문을 마다 않았는데요. 어? 우와, 엄마의 손맛 그 자체인데요? 우와. 자꾸 궁금해집니다. 눈이 높아졌어요. 사장님, 잠시만. 야, 제가 지금 매운탕 먹어봤는데, 와, 이런 맛이 있습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감이 막 20년 된 노포의 맛. 네, 그런 맛인데, 몇 년 되셨습니까? 이제 한 달 몇 개 안 된 새내기 식당 주인입니다. 한 달밖에 안 된 새내기시라고요? 네. 엄마의 손맛이 생각날 때, 특별한 날 보양식이 생각날 때, 아니면 꼬르륵 배꼽시계가 울릴 때, 누구나 언제든 찾고 싶은 맛집을 꿈꾼다. 새내기 사장님의 맛있는 도전, 지금 따라가 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새내기 사장님을 만나러 온 곳은 푸른 물줄기가 반겨주는 대청 호반. 무언가 바쁜 채비의 한창입니다. 아, 사장님. 예예. 예. 아유, 한참 찾았네. 아우, 숨 차. 예. 아니, 그 가게 계실 분이 왜 여기 호수에 계세요? 아,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에? 고기요? 예예. 예. 고기도 직접 잡으세요? 예, 제가 가게에 쓸 고기를 직접 잡아서 아. 제가 허가 구역이 있기 때문에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고기 잡아서 직접 제가 요리도 하고. 그 넓은 대청호 물살을 한참 가르며 달리니 이내 곧 멈춰서는 전문가 포스를 발휘하는데요. 한 달 차 새내기 사장님이 치고는 굉장히 능숙한 솜씨죠? 그러게요. 본 직업이 어부셨나 봐요. 글쎄요, 정답은요. 물고기가 족족 올라오는데요. 와, 정말 물고기가 오늘 쭉쭉쭉 올라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사장님 이제 한 달 실력이 아니신데요? 뭐 2년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이제 가게 영업이 한 달이고. 네, 가게 영업은 한 달. 아, 어부로서는 2년 정도 되신 거군요. 네. 새내기 사장님 노영철 씨는 지금의 식당을 운영하기 전 민물고기를 직접 잡아 유통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직접 잡아 사용하는 게 새내기 사장님의 철칙. 주로 수거리와 빠가사리 등을 잡는다고 하네요. 성곤 씨도 하는 거예요? 네, 해봤습니다. 와, 이걸 매일 하신다고요? 어때요? 잘 잡혀요? 제가 잠깐 이거 하나만 도와드리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우, 이야, 아니 그물이 가벼운 줄 알았는데 엄청 무겁네요. 작은 배 위에서 펼쳐지는 그물과의 사투. 제 그물은 아무리 끌어올려봐도 고기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고기도 역시 어부의 손길을 안아봅니다. 네. 아, 떨리네. 아니, 와. 2년차 어부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배 타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 돌아다니는 모든 쏘가리들 다 걷어올 줄 알았는데, 야, 똥손이네요, 없어요? 똥손. 어떻게 붕어 한 마리도 없습니까? 아, 진짜. 속이 상합니다. 저는 어복이 없었습니다. 아, 물고기들아! 쏘가리야!
이제 그만 나오렴. 애처로운 저의 외침이 안쓰러웠는지 어머나. 막간을 이용해 참 준비에 나선 사장님. 배 위에서라면 뭔들 아닐까요? 이야. 야, 라면도 라면인데. 네. 쏘가리 회요? 즉석 쏘가리 회. 네. 야, 쏘가리 매운탕 거리로만 봤는데 네. 회로 먹다니.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민물고기 쏘가리란 고기가 민물의 황제라는 거예요. 황제. 아, 네. 여기 한 점 딱 떠서 초장 찍어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귀한 건 서둘러 먹어야죠. 쏘가리가 원래 맑은 물에서만 살잖아요. 네. 야, 맛이 어때요? 동공 황제. 동공. 고소하고 담백하고 와 녹네요 녹아. 야, 왜 황제라는 이름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대박. 와. 쉬 맛보기 힘든 귀한 참을 주셔서 정말 정신없이 먹었는데요. 이 라면도 아름다운 대청호반을 벗삼아 즐기니 속도 마음도 더 든든해졌습니다. 아니, 여기서 라면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가기로 돌아온 사장님은 잠시도 쉴 틈 없었는데요. 오전 내 열심히 잡은 민물고기를 손질해 점심 장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네. 아니, 새벽에 고기 잡으랴, 그리고 손질하랴, 그리고 음식 만들으랴. 야,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 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열혈 사장님에겐 좌청룡 어머니와 우백호 조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매운탕 못지않게 맛있기로 소문난 밑반찬은 어머니의 목. 매일 아침 정성스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듬직한 조카는 영업 준비부터 신속하고 빠른 서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3대가 같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점이 있다면요? 글쎄. 식구끼리 하니까 난 같지 안 하고 믿을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돈 들어올 때는 좋지 뭐. 식당 운영이 처음이지만 가족들이 있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데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아는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손님들. 사장님 주문이요. 쏘가리 매운탕 하나요. 다양한 주문으로 기분 좋게 개시 완료. 오늘 갓 잡은 쏘가리에 주인장표 양념장으로 매콤한 맛 더해주면 20년 전통을 자랑할 법한 맛이 탄생합니다. 사장님, 네. 민물고기 매운탕은 잡내 잡는 게 어렵잖아요. 네네. 혹시 자신만의 비법 있을까요? 비법이라고 하면 저희만의 소스가 있는데 소스는 뭐 공개하기 너무 힘들고 내 방식대로 하면 마늘을 좀 양이 많이 들어간다.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마늘. 아, 마늘. 네. 사실 저도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아,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또 뭐, 억만금을 줘도 저는. 아, 진짜요? 네. 그럼 뭐 그 비법을 넣은, 네, 맛있는 요리만. 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전 잘 먹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네. 민물고기의 황제 쏘가리. 그 자체만으로 맛있다고 하지만, 갓 잡아낸 싱싱함과 사장님의 비법이 더해져 극강의 맛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다들 맛있게 드시네요. 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손님 여기 자주 오세요? 예, 저 오픈할 때부터 계속 좀 오고 있습니다. 오. 네. 아니, 일주일에 얼마나 오세요? 일주일에 자주 오면 한 세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 오시면서 드시는 메뉴가 뭘까요? 매운탕하고 이제 어죽을 주로 이렇게 먹는데 다들 주변에서도 맛있다고 해서 자주 들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에서 왔습니다. 네. 수원에서? 경기 수원에서. 아니, 수원에서 옥천까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이제 저희 아는 지인이 계신데 이 집이 아무튼 짱이라고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이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운전 성실을 이루는 식당. 새내기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과 정성이 손님들에게 맛의 감동을 전했기 때문 아닐까요? 신선하고 야들야들 보들보들. 맞아요. 완전 중독된 맛이에요. 쏘가리도 완전 생물이고 살도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 입에서 살살 녹아요. 완전 맛있네요. 잡내도 없고 비리지도 않고 얼큰하고 칼칼하니 너무 맛있어요. 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예로부터 매운탕은 최고의 보양식으로 손꼽혔죠. 네. 그 중에서도 쏘가리 매운탕은 탱글탱글한 식감과 깊은 맛으로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미물고기 특유의 흙내 없이 얼큰한 게 언제 먹어도 합격점입니다. 굉장히 맛있죠. 깊은 맛이. 와. 있겠죠? 오랜만에 동공탐지기 나왔습니다. 제 눈 보이시죠? 너무 커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만큼 맛있고요. 뭔가 감칠맛이 돌면서 이 쏘가리의 지방의 그 담백한 기름이 싹 입안에 감칩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그의 열정은 손님들이 휘몰아친 고요함 속에서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데요.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고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그의 내일은 조금 더 뜨겁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는 거, 고기도 열심히 잡고 식당 일도 열심히 해서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말. 말이 눈을 가리고 앞만 보고 뛰듯이 열심히 뛸 겁니다. 열심히. 그리고 우리 식당 앞에 번호표를 나눠주는 식당 있잖아요. 맛집이라서. 그럼 번호표를 나눠주고 줄을 서는 식당이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어부에서 요리사를 넘나들면서 이제 네. 막 발을 떼기 시작한 한 달 차 새내기 사장님. 와, 열정 가득한 모습이요. 정말 보기가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새내기라고 하면은 그 젊은 청년들을 생각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노영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 정신이 아주 투철했거든요. 아, 벌써부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돌판 장어구인데요. 아우. 그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힘이 도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 민물고기 요리로는 이제 옥천을 접수하기가 충분하겠다 이런 네. 생각을 아, 예. 해보게 돼요. 맞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는 우리 사장님은 다 계획이 있거든요.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옥천에 아주 맛집 명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향수의 고장 옥천에 가시게 된다면 새내기 사장님의 그 손맛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